아, 나이스 샷. 좋아요. 네, 아주 좋은 위치죠. 네. 네. 핀의 앞쪽. 남은 거리는 53m. 오, 나이스 샷. 송가은 선수보다는 이재용 선수가 훨씬 더 편한 위치예요. 이재용은 성공한다면은 송가은과 함께 공동 선두에 오릅니다. 떨어져요. 두 홀 연속 버디. 아, 송가은도 버디 기회가 있긴 하지만은 일단 이재용이 먼저 버디를 성공시켰기 그렇죠. 때문에 약간의 부담은 느낄 수밖에 없어요. 스피드가 떨어지면 왼쪽으로 휘는 경사 조심해야 됩니다. 송가은도 들어가요. 네.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라는 듯한 버디를 성공하는 순간. 낮은 탄도인데요. 피누치요? 네, 탄도로 올라옵니다. 이야, 올라옵니다. 올라왔어요, 이재영. 이야, 정말 좋은 위치에 왔네요. 그러니까요. 11 언더파의 이재영. 자, 충분히 버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오른쪽이 높은 오르막 퍼십니다. 들어가면 공동 선두입니다. 공동 선두 이재영. 이야, 이거 세 홀 연속 버디. 이제 두 선수의 그런 한 홀에서의 네. 승부. 자, 6번 홀 이재영에게는 기회가 왔습니다. 우측 떨어졌고 경사 따라서 그럼 많이 내려갑니다. 핀 쪽으로 강하게 많이 내려갑니다. 갑니다. 아, 네. 좋아요. 경사를 잘 탔죠. 네. 네. 이재영이 다시 한번 공동 선두로 복귀할 수 있는 버디 기회를 잡아냈습니다. 이재영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 퍼트 왼쪽에서 오른쪽이에요. 이번 대회 원 퍼트 성공률 1위. 이재영 나이스. 떨어집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바로 벌레를 털어버렸어요. 마늘 하네요. 아까부터 자꾸 지금 네. 뭐가 지금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썬블락 쓰는 그 썬블락이 네. 이런 그